안녕하세요. 산현초나라입니다. 들녘 밭으로 나왔습니다. 여름나물 대표하면 비름나물이죠. 그런데 이 비름나물도 참비름이 있고 개비름이 있고 식별 구별하기도 합니다. 물론 고수분들은 한눈에 보면 알지만 초보자를 위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 잎 줄기를 보면 털이 없고 매끄럽죠. 보십시오.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잎끝을 봐보십시오. 이렇게 잎끝을 유심히 보면은요, 가위로 잘라낸 듯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고 봉우리가 두 개죠. 쌍봉이라 하죠. 그리고 이 옆에는 아주 새비름들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. 자세히 다시 보겠습니다. 잎끝이 가위로 잘라낸 듯이 움푹 패여 있고 봉우리가 두 개처럼 보이는 걸 쌍봉이라 하는데 참비름 잎입니다. 자, 이걸로 보십시오. 끝이 들어가고 끝부분이 두 봉, 쌍봉인 건 참비름. 또 이 오른쪽에 거 보십시오. 끝이 뾰족한 건 개비름. 이것도 보십시오. 끝이 들어가지 않고 뾰족하죠. 개비름. 이렇게 구별합니다. 그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이거 보십시오. 왼쪽의 것은 참비름, 오른쪽의 것은 개비름. 그러면 참비름과 개비름은 이 잎만 가지고도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. 이렇게 새 순들을 몇 개 채취했습니다. 이렇게 비름나물은요, 어린 순은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비빔밥에 해서 먹고 또 데쳐서 말렸다가 묵나물로 해서 먹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아주 맛깔스러운 나물이죠. 그리고 실제 먹어보면은요, 이렇게 데칠 때 그 향이 아주 고소름한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. 그리고 담백하고 이렇게 식감도 좋습니다. 이 비름나물은 칼슘도 풍부하고 오메가3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뼈 골다공증에 특효이죠. 그리고 시력에도 좋고 변비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효능이 있는 여름철 대표 나물 바로 비름나물이었습니다.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.